안녕하세요, 이수들 희수입니다. 이수들 오늘은요, 어젯밤에 선크림 런칭을 딱 했는데 이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정말 많이 구매를 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이 핏보라를 뽐뽑을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거 진짜 서비스 영상입니다. 진짜 질문이 정말 많았던 게 악건성이나 건성 피부인데 건조함 없이 쓸수 있나요? 톤업 선크림 발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르는 느낌이 들고 건조함을 느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핏보라는 수분 선크림처럼 막 촉촉하고 유분기가 올라오는 제품이 아니라 처음 바를 때는 부드럽게 발리지만 밀착되면 딱 고정이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기초에 촉촉함을 뺏어가는 선크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소들이 평소에 바르던 그 루틴대로 딱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써주시면 전혀 이상 없이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조금 오일리한 선크림 그동안 계속 써와가지고 기초를 좀더 가볍게 했었다 하시면 내가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족스러운 기초 상태를 딱 해준 다음에 발라주시면 돼요. 일단 저는 조금 전에 스킨푸드 토너 패드로 얼굴 먼지 한번 다 닦아줬고 그 다음에 유이크 크림 미스트. 저 유이크 크림 미스트를 얼굴 되게 가까이 해서 머리에 퍼지지 않게 좀 많이 뿌리는 타입이에요. 제가 화장하기 전에는 기초를 너무 두껍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고요. 아마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크림 미스트를 원래 한 5번 뿌렸던 거를 한 3번 정도 뿌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하고 선크림 발랐을 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만약에 악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을 조금 더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기초하는 방법은 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 볼 부분이나 눈가 조금 건조함 느낄 수 있는 부분에만 소량 더 크림 발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성이신 분들은 크림류 말고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산뜻하게 기초한 다음에 발라주시면 되고 선크림 때문에 기초 단계를 바꿀 필요는 전혀 없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무게도 크림 같이 발라줄게요. 제가 되게 웃긴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피부가 22호에서 23호 정도로 좀 어둡고 노란기가 강한 사람인데 제가 어제 핏보라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하고 페라 팝업에 갔는데 저 17호 나왔어요. 17호. 그 정도로 굉장히 화사해진다는. 이렇게만 기초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질문이 이 핏보라랑 궁합이 잘 맞는 쿠션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글로우 쿠션이랑 같이 쓰는 거 보여드리니까 바닐라코 매트 쿠션이랑 썼을 때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선크림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선크림 테스트할 때 같이 쓰는 제품의 특징은 제품력이 일단 좋은 걸 써요. 왜냐면 쿠션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 피부에 정말 잘 맞는 쿠션이랑 테스트를 하는데요. 바닐라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독으로 썼을 때도 약간 다크닝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쿠션이라서 대신에 헤라 블랙 쿠션이랑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지방식 글로우 쿠션 반반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쪽에는 매트 쿠션이랑 발라볼 거고요. 한쪽에는 글로우 쿠션이랑 발라볼 건데 그 전에 이 선크림에 바르는 양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선크림을 보통 뭐 500원짜리 크기로 발라야 한다. 두세 시간마다 덧 발라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이 톤업 선크림을 많이 발랐을 때 얼굴에 하얗게 뜨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핏보라 선크림은 50원 크기만큼만 발라도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제조사까지 다 확인을 받고 온 내용이고요. 50원 크기로 바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메이크업 베이스로 바를 때는 한 번만 발라주고 또 쿠션에 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덧바를 필요 없이 쿠션으로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 내가 파데프리로 바를 때는 점심 먹고 한두 시간 됐을 때 덧발라주시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훨씬 더 유지가 되겠죠? 일단은 바르는 양부터 알려드릴게요. 50원짜리 크기로 한번 짜봤어요. 요 정도로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50원을 도톰하게 쌌느냐, 얇게 쌌느냐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도톰하게 쌓였지만 목까지 발라줄 양으로 했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딱 됐어요. 요렇게. 만약에 내가 발랐는데 이렇게 퍼트려지지 않고 정말 뻑뻑하게 느껴지면 그거는 기초가 너무 건조한 상태거든요? 기초를 평소대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준 다음에 발라주시면 진짜 부드럽게 발립니다. 지금 톤 보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자연스럽죠? 눈에도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눈시림 유발하는 성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여서 눈에 그냥 이렇게 발라주셔도 전혀 눈시림 없습니다. 제가 달리기 하고 치앙마이에서 땀을 뻘뻘 흘릴 때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도 눈시림 못 느꼈어요. 그 다음에 목에도 발라줄게요.
이게 또 진짜 좋은 게 우리가 화장을 실컷 하고 나서 하얗게 됐을 때 목에다 쿠션 바르면 옷에 다 묻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에 딱 바르기 너무 좋아요. 저희 편집자님이 제일 먼저 써봤거든요. 제가 이거 선크림 만들 때부터 계속 편집을 같이 했으니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제품 딱 받았을 때 같이 써보자 하고 테스트도 같이 했었는데 이거를 무릎에도 바르신대요. 아이돌들이 무대에 설 때 무릎에 톤업 크림을 바르는 게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편집자님도 그렇게 바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디에도 바르고 싶다고 쟁여놓는다 하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몸에도 바르기 좋은 선크림입니다. 제가 오늘 긴팔 옷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팔꿈치에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무릎에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바지 입는 여름에는 특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소량만 짰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퍼뜨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짠!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 근데 진짜 피부 톤이 너무 달라지는데? 약간 바디색까지 쿨색이 되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이소들? 바디 메이크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렇게. 이제 한번 가까이서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쿠션 바르기 전에 파데프리로 일단 바른 상태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자연스럽고 피부도 광이 차르르 돌면서 예뻐 보이잖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름광이면 티슈로 눌렀을 때 이 광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도 얼굴에 광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다들 피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 이게 쿠션의 광이냐 선크림의 광이냐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파데프리로 조금 더 화사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추가로 더 발라주시면 되고요.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만 딱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사진 개수가 5장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다 못 올렸는데 인스타에는 다 올려놨거든요. 정말 파운데이션에 다크닝까지 막아준다라는 후기가 있을 정도로 얼굴에 노란기랑 칙칙함을 잡아주는 선크림이어서 메이크업 베이스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반쪽씩 제가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에 발랐던 지방시 글로우 쿠션을 같이 발라볼게요. 지방식 쿠션이랑은 제가 정말 지금 여러 번 테스트를 한 상태고 굉장히 화사하게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정말 다크닝 1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서 핏보라랑 지방식 쿠션 궁합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좀 촉촉한 제품을 쓰게 되면 다크닝이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핏보라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촉촉한 쿠션 발라주시면 지속력이 훨씬 더 유지가 잘 돼요. 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이게 톤업 선크림만 단독으로 바른 상태고 파데프리, 그 다음에 이쪽에 쿠션까지 덧바른 상태예요. 보통 쿠션들도 자외선 차단이 되잖아요. 이것도 SPF 45에 PA++이어서 이렇게 이중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지금 보통은 제가 이거 바르면 목은 또 까맣게 떠야 되는데 목도 굉장히 화사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에는 헤라 블랙 신상 쿠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어제 가서 받아온 제품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피그먼트가 훨씬 더 얇아져가지고 이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세한 리뷰는 제가 반반 테스트 또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묻혀서 매트 쿠션이에요. 광은 여기 조금 더 차분한 느낌? 이쪽이 더 광채가 나죠? 근데도 이렇게 푸석거리는 느낌 없이 잘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 피부에 딱 맞는 쿠션을 쓰고 있다면 선크림 때문에 쿠션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뭐 매트 쿠션이랑도 괜찮다.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카메라 줌 한 번 더 당겨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매트 쿠션이랑 바른 상태 안에 속광이 조금 비치죠?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이 이쪽이 글로우 쿠션이랑 바른 거. 자, 이렇게 우리 핏보라 뽕 뽑는 방법을 싹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핏보라 선크림은 엄청 촉촉하거나 엄청 기름지거나 엄청 매트하거나 그런 특징이 없고 악건성, 건성, 수부지, 민감성, 지성 피부까지 모든 피부가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만든 제품이라서 기초 단계에서 평소에 하시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발라주시면 기초에 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로 기초 루틴이 추가될 필요 없이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내 피부에 딱 맞는 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찍어둔 기초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 조절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렸는데 50원짜리 크기만 발라주시면 자외선 차단이 잘 됩니다. 저처럼 메이크업 하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로 쓸 때는 50원짜리 단독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수정 화장 할 때 그냥 쿠션만 더 발라주시면 괜찮고요. 파데프리로 단독으로 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50원짜리만큼 바르고 조금 더 톤업력을 높이고 싶을 때만 추가로 발라주시면 되고 선크림 단독으로 바를 때는 어떤 선크림이든 한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더 발라주시면 자외선 차단이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쯤에 점심 먹고 한번 수정해 주시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쓰면 좋은 쿠션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쿠션이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제가 정말 괜찮다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쿠션이 고려미 중에서는 지방시랑 헤라 쿠션 이렇게 반반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고 만약에 로드샵 제품 중에서 찾으신다 하면 저는 핏 쿠션을 정말 얇게 바르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또 매트 쿠션 중에서는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것도 리뉴얼되고 저는 훨씬 더 좋아졌다 생각하거든요. 마무리는 세미매트하게 표현이 되지만 유지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이나 촉촉한 쿠션 중에서는 피 글래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제 마켓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자마자 마켓 달려가시면 됩니다. 항상 진짜 아쉬운 게 제가 마켓을 다 끝나고 나서 거의 뭐 5분 뒤부터 마켓 하는 거 이제 봤다. 2차 마켓 언제 하냐 계속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지금 공지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있어도 놓치지 말고 마켓 기간 끝나기 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